도다지를 캔 치운선 땅, 또 거기 치운선에 대연남 김충식이 지어놓은 집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 일가가 이쪽으로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오해 살 우려가 있으니까 양심이 좀 있는 인간 같으면, 아,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는데, 다른 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된 걸, 양평군도 모르게 이쪽으로 뽑아놨다는 건, 이 윤석열 일당들, 김건희나 윤석열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냐. 노무현 욕하는 사람들,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자기 땅에 도로 내가지고 땅값을 높였다 치면 뭐라고 욕할 겁니까? 김충식이 소유가 이걸로 돼 있어요. 저 왜 지붕 있죠? 가건물 판넬을. 저 속에는 그 제가 듣기로는 김충식이 비밀 서류가 꽉 차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방송 듣고 있는 수사관들은 여기 압수수색하세요. 수리를 하려고 했는지 땅을 분할을 아주 그 바둑판 마냥 분할을. 내일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 3사 보도 정대택 기자와 백은정 기자의 도다지를 캔 김건희 치운선 땅, 또 거기 치운선에 내연남 김충식이 집도, 지어놓은 집도 있는데, 윤석열 일당의 도자지를 캔 땅, 지금부터 샅샅이 보여주고, 여기는 굉장히 경사도 지고, 이 땅 도로 안 나면 쓸모도 없는 땅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지금 이게 고속도로. 네. 우리 밑에 토끼굴로 들어와, 토끼굴. 네. 밑에 굴로. 네. 접근성이 아주 어렵고, 지금 경사도가 아주 급경사고. 김충식이 소유가 이걸로 돼 있어요. 예. 저 왜 지붕 있죠? 가건물 판넬을. 요것이 지금 저 속에는 그 제가 듣기로는 김충식이 비밀 서류가 꽉 차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방송 듣고 있는 수사관들은 여기 압수수색하세요. 딴 데 하려고 말고 여기 압수수색하면은 별난 그 들어가지 맙시다. 그냥. 네. 우리 가봐야 뭐 또 주거침입이라고 하니까. 아니, 염소 구경하러 가는데. 네,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네. 빌미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 좀 여기 우리 탐사보도 기자들은 개구멍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네. 이따 저 여기가 바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들어본 윤석열 일당 김건희 치운순의 내연남 김충식 등이 이 비탈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치운순 시댁에서 유산받은 원래 그 치운순의 시댁. 네. 그러니까 그 죽은 김광섭 김 그 시댁 동네 병살리. 네. 여기에 이제 옛날 시골에 살 때는 옆에 있는 산 뭐들 갖고 있잖아요. 묘실라고도 갖고 있고 나무도 해다떼고 나무도 해다떼고 막 그런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1987년도인가 그 간경화로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지연수랑 같이 받아가지고. 그 중에 또 어떻게 됐는지 그 김충식이가 또 이걸 소유하게 됐어. 내연남이니까 좀 띄워줬겠죠. 사랑하는 남자인데 땅 좀 못 줘요. 그래서 정대택이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그 대가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봐서는 수십 년간 이 땅은 농사질 수도 없고 보다시피 뭐 지금 나무 키워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아무 불모지의 땅에다가 지금 예, 노다지를 켰다. 노다지가 뭔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횡재. 예, 횡재. 한국말로 횡재. 예, 횡재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 일가가 이쪽으로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오해 살 우려가 있으니까 양심이 좀 있는 인간 같으면 아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는데 다른 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된 걸 양평군도 모르게 이쪽으로 뽑아놨다는 건 이 윤석열 일당들 김건희나 윤석열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냐. 이것만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동안 살아온 게 얼마나 후한 멋지한 짓을 했냐. 이걸 보면 아시겠죠.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우리 형 땅 있는데도 나는 안 갈 것 같아. 오해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 땅이 있는데 윤석열이 뭐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 땅이죠. 또 치운순이 죽으면 상속받을 거 아니야. 김건희도 나머지 치운순 땅. 여기는 지금 등기 보니까
김건희 땅도 있어요? 아, 있어요. 김건희 땅도 있고, 예, 대한민국 영부인 땅에다가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예, 땅값을 올리는 이런, 짓을 벌리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인데, 이거, 예, 윤상을 찍은 분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더라면, 예,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당신들, 문재인, 노무현 욕하는 사람들,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자기 땅에 보론해가지고 땅값을 높였다 치면 뭐라고 욕할 겁니까? 한번 욕 한번 댓글로 써보세요, 혹시. 엄청나게 욕할 거야. 문재인 뭐 노가리 하면서 지 땅값 올리려고 했다고. 그, 응? 지금 평산마을에 네. 농지 좀 들어간 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 평산마을에 사저 지면서 땅 조금 농지 들어갔다고 네. 그걸로 고발을 하고 무슨 아방궁을 짓는다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원래 이 고속 도로가 서울 송파 그 하남 쪽 송파 끝에 올림픽 아파트 뒤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에 그 양서면 쪽으로 가는 이 길을 원래 이 길을 완전히 이 강 북으로 이렇게 남한강 북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걸 틀어가지고 남한강 남쪽으로 이렇게 그 광주 쪽으로 길을 내게 해가지고 이 병살리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네. 운동 삼아서. 이 땅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 땅인지 보러 안 나면 한번 우리 시사를 해보도록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관련자들 가지고 산에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모여놓고 무슨 김건희는 뭐 환경 멋지고 쫓아다니고 제가 와서 봐도 이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나무 키워서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예 이대로 놔두면 예, 허가가 남이 별장이나 하나 지어서 살 수 있는 이거는 허가 제대로 났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명색이 대지로 돼 있어요. 네. 더 험한 땅도 가보자고요. 다리 땅은 좀 몇 평이나 돼? 이게 얘가 원래 투기를 하려고 했는지 땅을 분할을 아주 그 바둑판 마냥 분할을 다 해놨어. 여 봐봐요. 네. 분할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 중에 최은순 김건희로 된 땅이 몇 개나 되는지 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슈를 삼아야죠. 이슈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걸 떠나서 네, 어떤 국민 감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이거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정말로 뭐 그렇지. 뭔가 비난 모략에다가 이거는 윤석열 땅이라고 봐도 돼. 왜 그러냐. 최은순이가 죽으면 김건희도 땅도 있지만 김건희 땅이 윤석열 땅이잖아. 보니까 자기 땅에다가 도로를 내가지고, 예,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땅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윤석열 땅이라고 봐요, 부부니까. 예, 부부는 일신동체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지 땅에다가 도로를 내서, 예, 이거 어떤 노다지를 캐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이게 양평군에서 설계한 게도 아니고 어느 날 건설부 쪽에서 설계를 해서 확정돼서 양평군 담당자도 모르는 정도로 이거 완전히 도둑 어떤 설계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거 도로가 제대로 뚫리게 놔두면 안 되죠.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부당한 짓을 막으려고 언론사도 있는 거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는 거고 각 사회단체들도 있는 거지. 이걸로 놔두면은 대한민국 개판되어 이제 나중에 시장도 제 땅에 지 땅으로 도로 내고 군수도 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맨눈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통령이 이 짓을 해놓으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이나 군수들 도지사들 다 따라 설 거 아닙니까? 땅 있으면. 김기현이가 지난 그 했잖아 울산에. 김기현을 따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건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조항이 있으면 처벌을 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민심, 예, 민심을 중시해야 될 선출직 대통령이 민심을 아주 거르는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이렇게 예,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어떻게 환경 이거는 KBS나 SBS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고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 위에는 또 뭐 있어?
정대택 회장님이 이렇게 다 띈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아. 이 땅을 또 치은순이가 그냥 한 필지로 놔둔 게 아니라 분할을 해서 네. 나중에 이게 판지라고 그래, 판지. 이게 분할을 해서 팔려고 그랬겠죠. 여기 말고도 지금 김충식하고 그 판사 누구예요? 윤남근이요. 윤남근이요. 땅 사서 지금 땅 그 옆에 넘어가면 광주. 넘어가면 광주 부대 옆에 성정도. 부대 옆에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탐사 취재 중인데 이제 나중에 네. 방송을 하겠지만 우선 이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예, 저기 윤석열 장인 땅, 장모 땅, 안오라 땅이 예, 있는 이곳에 예, 노다지를 치는 도로가 난다. 예, 도로가 닿으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올까요? 100배 오를까요? 이것은요, 네. 도로가 나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 그리고 또 이런 데가 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네. 또 땅이 풀릴 수도 있지 않아, 도로면. 그러니까 뭐 아파트 나왔으면. 아파트뿐 아니라 별장 짓고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은 뭐 언제 뭐 수원 신갈 사이 또 아니면 지금 그 동탄까지 고속도로변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서울에서 춘천 가는 길도 그냥 산이었는데 지금은 뭐 끝이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듯이 만약에 접근성이 좋게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은 여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땅이 되겠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그 최은순이가 취득할 당시에는 이게 몇 원, 몇십 원 가던 땅이죠. 지금 뭐 공시지가 보니까 약 한 3만 원 가던데 네. 그 당시에는 이 산 누가 그냥 가지라고 해도 세금 내기 싫다고 네. 관리하기 싫다고 안 갖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는데 도로가 하나 생김으로써 황금어장이 근데 여기가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던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인터체인지. 여기가 도로가 뚫리고 여기가 확 트이면은 이 땅이 네. 이제 예, 굉장히 네. 그러니까 뭐. 예, 노다지가 되는 거죠. 아, 2,500이래요. 여러분,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원래 양평군에서 설계한 데는 2.7km에 1조 2천억 정도 드는데, 지금 여기 나왔어요. 2,500억이 더 들어서. 더 들어서. 그럼 차라리 이 500억을 주고 치은순을 그리 네. 도로를 뚫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도로 뚫는 이유가, 오직 치은순 땅 때문에 뚫는 것 같은데, 2,500억이나 더 들면, 전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무슨 뭐, 노동자들은 그렇게 때려잡고, 뭐 무슨 어쩌고 하더니, 2,500억이 더 든다는데, 2,500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아, 그러죠. 우리 밤낮으로 쉬어도, 2,500명이 억대 부자. 2,500명이 억대 부자가 되잖아요. 에. 1억씩 주면. 토끼굴. 여기가 이제, 이게. 여기로 네. 이제, 이게, 저, 두 사람이 들락거리고, 이제 또, 차가 나가는 곳은 이제 또 있어요, 차가.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올라오면 화물차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런, 이 겨우 승용차 하나 빠져 나갈 수 있는 이 길로 여기를 접근하는 거예요. 네. 이 길을 건너야 네. 이쪽 땅을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오히려, 이 땅한테는 마이너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이제 땅값이 네. 오르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 새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마주치면서 여기가 이제 IC가 생기는 IC가 거죠. 생기니까 예, 요지가 되는 거죠. 예, 요지가 되는 거죠. 예, 국민 중에 90%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국민을 깡패로 몰린다. 이게 원래 이쪽으로 날 도로를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예산도 2,500 더 들고 또 이쪽이 거주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김건희, 윤석열, 치은순, 김총식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명의의 땅은 없지만 김건희 명의로 있기 때문에 윤석열 땅도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맞죠? 부인 땅이 있으니까 부부 일신 용태. 예, 그래서 지금 자기 땅값을 올리려고 예, 이 도로를 더 길이도 길고 더 어려운 난지역으로 공사를 해서 예, 우리 혈세 2,500억을 더 쓰는 예, 김건희 대통령.